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벌써 7월을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겁니다. 휴가를 더 즐겁고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 활동에 알맞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릴 텐데요. 앞으로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욕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황해 중부에 위치한 을왕리 해수욕장 보시면요. 파도 잔잔하고 바람도 세지 않아 해수욕하기에 안정적인 날씨입니다. 이어서 바다 갈라진 보시면요. 전 지역은 모두 지수 괜찮습니다. 특히 체험 시간이 긴 제부도와 선재도를 추천드립니다. 황해 남부 화도에서도 바다 갈라진 체험하기 안정적입니다. 남해안서부도 바다 갈라진 체험과 스킨스쿠버 모두 활동하게 무리 없겠습니다. 특히 우도에서 바다 갈라짐 체험하기 시간 넉넉해서 좋음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남해안 동부로 가볼까요? 먼저 부산 지역의 해수욕장 모두 해수욕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안 동부 바다 갈라짐 체험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스킨스쿠버 하기엔 좋지 않겠는데요. 물속보다는 물밖, 바닷길 체험을 권해드립니다. 동해 남부 해수욕 지수 대부분 보통 지수 보이겠습니다. 해수욕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킨스쿠버 활동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온이 17도에서 19도로 낮겠고 유속도 1노트 이상 웃도라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보실까요? 동해 중부도 온통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요. 유속 1.2에서 1.5노트 사이로 매우 빠르니까요. 스킨스쿠버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협재해수욕장은 바람 세지 않겠고 물결도 잔잔해서 해수욕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6시간 이상 바닷길이 열려 바다 갈라짐 체험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킨스쿠버는 빠른 유속으로 체험하기엔 부적절한 날씨로 전망되니까요. 다른 체험 즐기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레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였습니다.